오빠 생각 전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주 첫 번째 시간에 읽을 때는 제가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 키로 전환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D 키는 레부터 레까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C 키보다는 한 음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 음을 전체를 다한 음씩 낮춰서 읽으면은 C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음이 파파파미래. 지금 맨 아래 줄을 하고 있죠. 파파파미래. 이 음을 하나씩 다 낮춰서 읽으면은 민민미래도가 됩니다. D키를 외우는 것보다는 C키를 외우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대로 그냥 C키는 그 음을 읽는 것과 그 우리 머리에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기억이 좀 쉽게 됩니다. 미미미래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밑에서 친다라고 봤을 때, 밑에서 기본음에서 쳤을 때 여기에 개방현이 있습니다. 개방현 자리에 1번 손이 이렇게 간다라고 봤을 때는 손이 여기가 1번 손, 2번 손, 3번 손, 4번 손 이렇게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개방현을 이렇게 지게손이 짚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여기 밑에서 칠 때는 개방현을 안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방현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는 위로 올라갔을 때는 개방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손이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밑에 줄에서 우리가 미를 친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개방현이 맞죠. 개방현이지만 여기를 누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미 이렇게 됩니다. 파는 여기가 되고 솔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미, 파, 솔 되는데 한줄 올라가면은 이제 시, 도, 레 되고 또한줄 올라가면은 솔, 라. 세 번째 줄부터 보면은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제가 많이 쓰기 때문에 중급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이 지금 이제 한 음을 낮춰서 읽었습니다. 파라는 음을 미로 낮춰서 읽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치면 그냥 금이 되겠죠. 하지만 원래 음을 치려면은 손이 한 칸, 두칸 당겨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칸, 두칸 당겨와서, 좀 전에 여기서 미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칸, 두칸 당겨서 저는 여기를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를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그냥 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미 하고 새끼손이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레죠, 레. 여기서 미래 레는 여기거든요. 이 손이 그대로 이제 오는 거죠. 이렇게 미래 이래 오는 거죠. 라는요 여기 솔라 자리니까 랄라도 솔 그다음에 레, 그다음에 라지만은 솔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죠. 솔, 그다음에 도, 이렇게. 다시 천천히 보면은 다시 볼까요? 미미미레도랄라도솔솔도미레솔도 이렇게 외워서 손을 그대로 옮겨서 치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잘 하시면은 많은 걸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